이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갖고서 장난을 해서 사람들 장난하는 사람들 정말 확실하게 엄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식품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상한 원료를 쓰거나 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거나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이웃의 건강을 해치면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양심불량 인간들입니다. 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서요.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또 허위 과장 광고, 또 불량 식품을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서 일제히 단속에 나섭니다. 관련 당국은 불량 위해 식품을 제조해서 유통시킨 업체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평상시에도 경찰은 인간이 먹는 음식으로 돈을 챙기는 양심불량 업주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영아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